490여억 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두 분의 인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대변인으로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신 공보 담당 보좌역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김일범 전 SK그룹 스펙스 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장재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수석과의 만남은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1조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기자님들이 모르시면 국민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490여억 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인수위법 그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그리고 행안위의 검토를 거쳐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위 그리고 기재부와 사전에 실무 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고요. 그것은 청와대 이전 TF를 팀장으로 역임하고 있었던 윤한홍 의원 그리고 김영현 장군 이분들이 주로 이 절차는 같이 현 정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어제 질의응답 자료를 따로 배포하면서 그 안에 적시를 해드렸습니다.